글로벌 ETF 라운지. 중국 증시 이제는 회복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싶었는데 여전히 답답하죠. 작년 12월 기대감을 잔뜩 안겨줬던 중국 증시가 올 1분기에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중국 증시가 기대에 못 미친 이유는 중국 거시경제가 앞으로 정말 좋아질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양회를 앞두고 잠시 소강상태에 머물렀는데요. 여기서 잠깐, 양회가 뭐냐고요? 양회는 매년 3월 초마다 거행되는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입니다. 국가 최고 정책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이 두 개가 동시에 진행돼 양회라 불리는데요. 중국은 양회를 통해 국가 운영 방침이 결정되고 정책 방향이 제시됩니다. 즉, 중국 증시의 방향성, 중국 경제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궁금하다면 양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 양회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발표됐을까요? 사실 이번 양회는 작년 12월 열린 중국경제공작회의 내용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소비 회복, 부동산, 핵심 기술 분야의 성장이 중국 정부의 최대 관심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였죠. 이번 양회에서 주목할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중국 경제의 성장률 목표치와 외교, 친환경 정책인데요. GDP 성장률은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제시되었습니다. 5% 내외가 목표 수치로 글로벌 경기가 하강 국면인 점을 감안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수준으로 책정됐죠. 외교 부문에서는 중국을 향한 미국의 강력한 고립 정책에 맞서기 위한 방안이 제시됐는데요. 미국을 제외한 유로존과 아세안, 그리고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 대해 온건한 개방 정책을 펼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유로존과 아세안 시장을 공략하는 산업에 중국 정부가 방점을 둘 가능성이 높아졌죠. 친환경 정책은 최근 있었던 양회마다 큰 비중을 차지한 주제인데요. 경제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철강과 전통 산업의 경우 탄소 규제를 완화하지만 신재생 에너지 관련 지원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중국 경제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어디일까요? 첫째, 친환경적이면서 둘째, 내수 회복과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되고 셋째,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수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산업은 하나, 중국 전기차 밸류체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국 증시가 지금처럼 억눌려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전기차 시장이 다시 각광받을 수 있을까요? 중국 전기차 시장의 현 상황과 전망은 다음 글로벌 ETF 라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